오늘도 반짝 책 읽어주기. 오늘 읽어드릴 동화책은 핀덴 명작 아이의 걸리버 여행기예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함께 읽어주세요. 걸리버 여행기. 이번엔 어디로 여행을 떠날까? 걸리버는 세계 곳곳을 누비며 여행하는 것이 꿈이래. 우르르 쾅쾅, 갑자기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더니 배가 부서지고 말았어. 도대체 여기는 어디지? 걸리버가 자세히 살펴보니 아주 작은 사람들이었어. 여기는 릴리펏이라는 나라요. 릴리펏에 온 것을 환영하오. 왕은 걸리버를 불쌍하게 여겨 릴리펏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었어. 릴리펏 사람들은 걸리버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어. 오히려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이웃나라 블레퍼스큐의 군대가 릴리펏에 쳐들어온 거야. 걸리버는 성큼성큼 바다로 나가 밧줄로 블레퍼스큐 군대의 배들을 꽁꽁 묶었어.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어. 불이야, 불! 불이 났어요! 바로 왕이 사는 궁전에 큰 불이 나는 거야. 그래서 불길을 향해 오줌을 누었지. 쏴! 감히 왕이 사는 궁전에 오줌을 누다니! 걸리버에게 큰 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걸리버는 하는 수 없이 릴리펏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단다. 바로 이웃나라 블레퍼스큐로 갔어. 걸리버, 잘 오셨습니다. 여기서 편하게 지내도록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걸리버는 철썩철썩 파도에 떠밀려온 배 한 척을 발견했어. 배를 다 고치자 걸리버는 블레퍼스큐 사람들을 찾아갔어. 이제 그만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걸리버는 작은 배를 타고 다시 바다로 떠났어. 걸리버는 커다란 배로 옮겨 타고서 마음 놓고 계속 여행할 수 있었지. 그러다 걸리버의 눈에 희미하게 무엇인가 보이기 시작했어. 육지다! 육지가 보인다! 걸리버는 선원들과 함께 배에서 내려 새로운 땅을 둘러보았어. 갑자기 선원들이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겠어? 바로 그때 어디선가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어. 쿵! 쾅! 쿵! 쾅! 걸리버는 있는 힘껏 빠르게 도망쳤지만 성큼성큼 걸어오던 거인에게 붙잡히고 말았어. 살려주세요! 이곳은 아주아주 큰 거인들이 사는 나라였던 거야. 농장 주인은 걸리버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걸리버를 춤추고 노래하게 시켰지. 걸리버는 왕과 왕비 앞에서도 공연을 했지. 걸리버, 우리와 함께 궁전에서 살지 않겠느냐? 왕비는 걸리버에게 작은 나무집도 만들어주고 잘 보살펴주었단다. 하지만 걸리버가 늘 편안한 시간을 보냈던 건 아니야.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 갑자기 원숭이 한 마리가 궁전 안으로 콩콩 들어온 거야. 살려주세요! 다행히 궁전에 있던 신하들에게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말이야. 하지만 안심하는 것도 잠시뿐이었어. 으악! 독수리가 창가에 있던 나무집을 낚아채서 하늘로 날아올랐거든. 어머나! 독수리가 걸리버의 나무집을 놓쳐버렸지 뭐야. 착한 선원들은 바다를 떠나니던 나무집을 발견해서 걸리버를 구해주었어.
힘들기는 했지만 정말로 멋진 여행이었어. 원작은 여기까지. 걸리버를 위해 하늘을 나는 탈 것을 빈 곳에 그려보세요. 드디어 걸리버가 하늘 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 하늘 위를 둥둥 떠다니는 신기한 섬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 저기는 어떤 곳일까? 그런데 사람들의 모습이 무척 신기했어. 나풀나풀 날개짓을 하고 있잖아. 날개 달린 사람들은 쏙닥쏙닥 이야기를 나누더니 걸리버에게 무엇인가를 건네주었어. 바로 하늘하늘한 날개였지. 걸리버는 신이 나서 날개를 달고 당장 날아보려고 했어. 야호! 내가 하늘을 마음껏 날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해. 걸리버는 또 어떤 신비로운 여행을 하게 될까? 끝!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